좋다 좋다 소리가 좋다. 오늘은 소리꾼 김사랑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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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다. 얼씨구.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가는 각시풀 노래. 예, 제가 많은 분들께 이런 그 문자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떤 너무 카톡을... 열심히 하다가 네. 목이 터져버리는 것 같다. 아, 이백희 씨가? 아, 앵간히 해라. 예. 저를 왜 그 지경까지 몰아붙이시는지요? 그랬구나. 그런데 오늘 더 열심히 할 건데 어떡하지? 그걸 몰라요? 네. 아니, 오늘 더 열심히 할 건데 어떻게 하지?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예예. 최선을 다할 텐데. 근데 선생님도, 오늘 오늘 사자성어에 대한 사자성어. 네. 아, 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예, 네. 예. 그런데 오늘 너무 가까이 근접한 노래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사자성어란 근접하다. 네. 오늘이 또 부부의 날인데 하늘이 마련해준 인연이라는 뜻의 이것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지 천으로 시작합니다. 천흐흐흐. 이게 이렇게 정답이라서. 그런데 뭐 오늘 이 우리가 배우는 각시풀 노래에는 이 표현이 딱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예, 예, 근접하기만 하지 예. 그 단어가 딱 나오진 않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저러나 지난 시간에 1절도 채 못 배우고. 그렇죠. 예, 선생님 목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아, 네. 예, 예. 감기가, 목 감기가 와가지고요. 그러면 좀 떨어지세요. 아니, 잠깐만. 제가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선생님. 네?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요새. 제가요? 예. 아, 바빠야죠. 너무 많아. 너무 네. 몸이 하나로 부족해하시는 분 같아요. 예. 네, 엄청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예. 제 몸이 잘 견뎌내고 있으나. 어떻게 그럼 잠깐만, 왔네요. 잠깐만. 어디 방송을 좀 쉴래요? 아니요. 제가 애청자분들과 함께 해야지.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방송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이 여러분. 돌아옵니다. 네, 갑자기 생생하게 돌아왔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아, 이분 진짜 이렇게까지 파이팅이 넘칠 일인가. 그럼요. 아, 선생님, 저기 몸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자, 각시풀 노래. 이제 오늘 1절을 간단히 한번 체크하고 네. 2절, 3절 배울 수 있겠죠? 그렇죠. 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암만요. 자, 갑니다. 선생님의 시범연주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그렇죠.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시 들어봤는데 네. 널 뛰고 놀던 일을 해서 네. 저는 널 뛰지 못하고 그 소리 하다가 죽겠네. 자, 그러면은 감태 같은 머리채를 치렁치렁 따내리고 그냥 1절 바로 복습한 다음에 네. 2절, 3절 바로 가죠. 아, 그럴까요? 오늘은 저는 저기 쉬지 않고 갑니다. 오, 좋습니다. 예. 오늘 애청자분들께서도요. 네, 오늘 확실히 배우셔가지고 또 자리에 모임에 가셔서 한번 이 노래를 배우실 수 있도록 예. 한번 확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애청자분들 이거 저 배우다가 지금 목이 나갔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씨구 감태 같은부터 얼씨구 감태 같은 머리채를 감태 같은 머리채를 얼씨구 나 누가 이거 좀 있다.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얼씨구 놀던 일을 놀던 일을 어찌 잊고 시집가나 어찌 잊고 시집가나
저 네. 인절이 되게 좋아요. 왜 그렇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여덟 글자가 반복됩니다. 네, 가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자,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체일마당 달이 떴네. 체일마당 달이 떴네. 체일마당 달이 떴네. 얼씨구. 아이고, 이게 납니다. 2절은 너무 좋습니다. 네, 함께 해볼까요? 예. 체일마당 달이 떴네. 어이! 체일마당 달이 떴네. 얼씨구. 체일마당 달이 떴네. 체일마당 달이 떴네. 체일마당 달이 떴네. 체일마당 달이 떴네. 연지곤지 바르고 우수각시 따라서 징령걸음 나오신다. 징령걸음 나오신다. 역시 코가 예쁘냐 신랑 코가 예쁘냐 입니다. 신형 걸음은 저는 못 배우겠네요. 왜요? 어려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걸음 어디까지 갑니까? 신형 걸음. 이게 남자가 된다고 지금 저한테 배워 주시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신형 걸음. 얼씨구 잘한다. 나오신다. 나오신다. 소리예요. 아니 안 나와요 소리가. 아니 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떡하지? 제가 김경호입니까? 뭐 김종서입니까? 김경호입니까? 조관우입니까? 제가 조관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득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득음을.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배꼽 밑에 단전에 힘을 딱 주시고요. 네. 네. 허리를 딱 펴시고. 턱을 밑으로 내리세요. 잠깐만 여러분 왜 이렇게 문자 카톡을 많이 보내시는 거죠? 오늘도 200기 목소리가 쉴 것 같다. 네. 엄청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와. 잠깐만 왜 이렇게 몰아붙여요 저를. 역시 애청자분들께서 아니, 잠깐.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주시고 신형 걸음 나오신다.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3절 이제 된 거예요? 네, 3절까지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아니, 저는 모르겠다니까. 제가 뭘 배웠는지. 신형 걸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1, 2, 3절을 저희가 다 부를 수 없고 네. 오늘 새로 배운 2절, 3절 부르면서 마무리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럼 2절은 예. 백희 씨가 불러보시고요. 제가 좋습니다. 3절은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한번 해볼까요? 박시방에 예. 시작! 박시방에 아이고 힘들다. 신형 걸음 나오신다. 같이 해볼까요?
각 지방 신랑방의 얘기 드립니다만 그 불 켜지 마. 너무 힘들어. 아, 처음부터 켜지 말라고? 불 한번 켜라고. 너무 힘들어. 네. 자, 이렇게 각시풀론의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소리꾼 김사랑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씨구야! 어이! 45분 교통정보입니다. 변서영 캐스터. 네, 도로 흐름은 대체로 원활한 모습입니다.